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오늘은 화분 갑니다. 예운분의 화분을 갑니다. 자, 화분이 겁나게 많아요. 아유, 세상에. 화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뭐 많아요? 다육이요? 아유, 잠시만요. 화분 더 가고. 자, 그리고 지금은 예운분의 칼라분을 보셨고, 300평에 매대 70개를 저 혼자 다 쓰는데 키핑하지 않습니다. 온천지 구경합니다. 온천지 다 판매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자, 그 매대가 이제 여기는 다 화분이지요? 한줄 끝에까지 거의 화분이고 저희는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화분을 지금 전시 중입니다. 구독자님 놀러 오시고 힐링하러 오시고 구경 오세요. 자, 화분 구매하시잖아요.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2kg 하나, 딸망 하나 갑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 시, 아유 세상에, 쑥쑥이 2개, 깔망 2장 갑니다. 아, 이번 기회에 봄철에 분갈이 하려고 많이 준비하시면 쑥쑥 24만 원 이상 화분 구매하시잖아요. 쑥쑥이 10kg 하나. 택배비는 제가 물어요. 어느 분이 35만 원 구매하셨는데, 아, 그거 제가 다 계산해서 드렸고, 택배비까지 하니까, 아유, 세상에, 그런 이득이 어딨어? 응?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칼라 자갈이요? 아, 나는 흰색만 필요하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흰색 세트 달라 그러면 흰색, 노랑, 주황이 가고, 하나는 4천 원, 3개만 원. 검정색 만달라. 뭐,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검정색 세트 달라 그러시면, 검정, 빨강, 보라. 이렇게 세 가지가 가고, 하나 4,000원, 세 개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 쑥쑥이 어떻게 만드는지요? 아, 쑥쑥이 만드는 거는 뒤에, 우리 화분 영상 뒤에, 진솔하게. 그리고 와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 말씀하셨어요. 쑥쑥이는 뒤에서 한 번만 더 보세요. 왜냐면 그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화분 영상 갑니다. 제가 예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 혼수할 때 어디 갔어요? 백화점? 에휴, 그때는 백화점이 어딨어. 남대문 그릇시장에 갔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남대문시장은 저리 가라네. 뭐가요, 화분? 제가 잠시 뒤로 한 번만 돌아볼게요. 오늘 영상에 담을 예운분, 다음번 영상에 담을 예운분, 그 다음번의 영상에 담을 도엔도분, 락분. 저희가 무진장 맞습니다. 무진장. 자, 꼼꼼히 체크 갑니다. 자, 요 20번. 예은분 20번입니다. 요런 사이즈.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유, 두 가지 칼라, 세 가지 칼라, 둘렛 여섯 칼라가 있습니다. 여섯 개 사셔요? 아유, 6, 그러면 69? 저희 79, 79, 63. 예, 7개 하시면 하나에 9,000원. 아, 야가 9,000원이요? 이렇게 쟀습니다. 저는 외경을 잽니다. 자, 외경은 10.5, 그리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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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까요? 자, 7cm. 아유, 좋네, 좋아. 종이컵을 짠 갑니다. 이렇게 종이컵 짠짠짠짠 요런, 종이컵 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7개 구매하시면 63,000원이고, 색상이 하나 겹쳐질 수 있어요? 아유, 그러게요. 아, 이게 아니 아니 안 겹쳐져요. 이렇게 7개는 다를 수 있고 같은 게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예은분 20번 10.5 곱하기 7은 하나 9,000원, 7개 63,000원. 무진장 무진장 많은 데서 골라갑니다. 자, 예은분 22번. 어머, 21번 어디 갔대? 아, 21번은 다른 집에 갔어요. 자, 22번은 제가 이렇게 쟀습니다. 자, 한 번만. 자, 또 노랑인가? 어머, 그래, 노랑은 무진장 좋아하나 보다. 자, 어떻게 됐어요? 13 맞죠? 13 맞죠? 그리고 높이 잽니다. 이렇게. 아, 9.5? 9cm. 그쵸? 9.5, 9.5cm. 자, 하나는 얼마예요? 18,000원. 4개 하면 72,000원. 8개 하시면 144,000원.
8개 하시면 아주 좋아요. 오, 세상에.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예운분. 제가 처음에 키핑장에 갔을 때 언니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 손대지 마. 나 이거 메이커 거야. 화분. 나는 그때 화분이 메이커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자, 요렇게 모두 다, 예운분 22번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많이 구독자님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자, 종이컵 옆에 놨습니다. 자, 위에 놨습니다. 짠짠짠짠짠. 크기. 예, 아유, 눈치챘어요? 크기. 예, 맞습니다. 예운분 22번. 자, 그 다음에 예운분 24번. 어머, 23번 어디 갔대요? 자, 예운분 24번. 자, 어머, 세상에. 이 디자인으로만 쭉 갑니다. 끝에 조금 다른, 이뻐요. 아유, 이쁘다. 한 번만 일단 보고 갈게요. 여기에 화이트 그린이 심어도 너무 이쁘죠? 동영다육? 저는 붉은 계열이 좋아서 스타보스 심었습니다. 자, 예은분 제가 사이즈 재겠습니다. 어머, 또 노란이야? 자, 이렇게 16 나오죠? 16? 그 다음에 높이요. 11.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만 귀띔을 해드립니다. 색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24,000원, 다섯 개 하시면, 어머, 다섯 개 사요? 여섯 개 사지, 그려. 자, 칼라별로 골라갑니다. 랜덤으로 발송해서 갑니다. 랜덤 발송. 아이고, 이쁘다. 그죠? 이 칼라도 예쁘죠? 요 칼라 이쁘죠? 조금 더 진한, 진녹색 칼라. 어유, 이쁘라. 그리고 크기는 제가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한 번만 크기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크기 차이가 나는 아이가 있어서 한 번만 크기 차이 비교를 해 드릴게요. 왜 크기 차이가 난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자, 똑같은 아이 맞아요. 자, 사이즈 한 번만 재볼게요. 사이즈 한 번만 재볼게요. 자, 16 맞잖아요. 우리가 16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거 봐, 17.5나 되잖아요. 큰 것만 골라가요. 아유, 두 개 하시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섯 개 받는다, 여섯 개 받는다, 일곱 개 받는다. 크기는 전부 다 약 0.5에서 1.5까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색깔이요? 똑같은 게 사실은 없습니다. 색깔은 비슷비슷해 보여도 저희가 7개, 8개를 이제 보내드리려고 줄을 세워놓으면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예은분 24번. 16 곱하기 11. 하나 24,000원이요. 다섯 개 하면 12,000원입니다. 심은 모습은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아유, 이뻐라. 자, 이런 맛에 다육생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예은분 25번이요. 아우, 진짜 나 이거 가장 많이 구독자님이 구매해 가더라고요. 자, 예은분 25번요. 사이즈 잴까요? 한 내려놓고 잴까요? 그냥 잴까요? 자, 자, 요렇게. 어머, 여기 얘도 틀리네. 그죠? 요렇게 한 번만 볼게요. 이렇게. 18.5 맞죠? 18.5, 19가 가깝네. 그죠? 18.5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닥부터 여기까지. 13? 어머, 얘는 13.5네. 크기가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얘는 또 이렇게 유약이 조금 내려왔디야, 그령. 자, 얘는요? 아우, 약간 그러네, 그령. 자, 칼라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 예은분 25번. 예은분 25번. 하나 36,000원. 두 개 하시면 72,000원. 네 개 하시면 144,000원. 색상 고르세요. 색상. 아, 랜덤 발송. 아유, 그래. 네 개 정도 사면, 골고루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골고루 드릴게요. 자, 예은분 25번이 가장 많이 판매가 돼서 늘 부족합니다. 예은분 25번. 그 다음에 제가, 27번. 예은분 27번요. 구독자님들이 27번과 턱 27번 가는데요. 이 아이도 구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요렇게 약간 흘림 무늬가 있고 약간 덜 흘림 무늬가 아유, 진짜 어렵다. 자, 높이 먼저 잴까요? 높이? 자,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 14, 맞죠? 그리고 자, 지름 갑니다. 20cm. 20cm 딱 맞죠? 자, 그러면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6, 7, 8가지 정도.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예.
아, 흰색이 제일 이뻐요? 그러게요. 나도 흰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은분 27번, 한 개는 5만 원입니다. 4개 사시면 20만요? 아, 그럼 5개 사면 25만 원이면 쑥쑥이 10kg 하나면 심고도 남습니다. 모자라게 안 드립니다. 예. 분이 클수록 제가 돈을 떠나서, 어차피 구독자님들이 예, 다육이는 흙털어 받았고, 그리고, 다육이는 흙털어 받았어요. 그리고, 아유, 화분 샀더만, 그 유명하다는 쑥쑥이 온게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좋더라. 이렇게,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어머, 이 색깔은 또 참, 그죠? 그리고 박스가 나올 때마다 영상에 보여지지 않는 조금의 차이점의 색상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은분 27번. 자, 그 다음에, 예은분 특! 27번. 얘는 제가 20세지 자로 해당이 안 돼서 제가 큰 자를 준비해. 예은분 특 27번. 특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제가 요 27번과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볼게요. 아, 이렇게, 아유, 구독자님이 그렇게 좋아하더만. 있네, 여기. 예, 가장 많이 표지 모델로 썼던 예은분 특 27번. 자, 제가 사이즈 잽니다. 어떻게 재요? 자, 이렇게 높이, 넓이. 22cm, 맞죠? 22cm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 바닥부터 여기까지. 몇 cm에서요? 아, 15.5? 15.5나 되네. 15.5. 자, 됐죠? 15.5. 아, 그러면 제가, 맞아요. 여기는 15라고 써 있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네, 그려. 예, 크기는 똑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은분 특 27번은 하나 6만 원이요. 4개, 사르개 24. 4개 하시면 아주 딱 10kg짜리 쑥쑥이 딱 하나 갑니다. 고민할 겨를도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은분 특 27번, 1개 6만원, 2개 12만원, 4개 하시면, 자, 칼라 갑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그리고 제가 가장, 아, 두들레야 심을 만한 요런, 요 색, 요 컬러요. 요 컬러만 다 빼왔어요. 요 아이하고, 요 컬러하고, 그 다음에 요 컬러. 요 컬러. 아유, 세상에. 보라라고 해도, 청보라가 있고, 연보라가 있고, 퍼플보라가 있고, 그냥, 이 컬러도 이쁘지요? 이 컬러도 두들레야 심어요? 창 심어요? 다 어울립니다. 아유, 세상에, 예운이라고 써 있고, 뭐, 꼼꼼히 보지 않아도 다 알지요? 아유, 맞아요. 이와랜드에서는 구독자님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화분의 크기는, 맞아요. 약 20cm 전후의 크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왜? 아, 이 창도 큰거 파는데 그럼 화분을 큰거 사야지. 그러죠? 그러죠? 자, 아유, 진짜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예은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독자님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가장 선호하는 쉐입, 디자인을 영상에 담아드렸고, 그 유명하다는 쑥쑥이, 아유, 그려. 쑥쑥이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경 한 번이나 해보자.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 4천 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